조선을 배울 때도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항목을 갖고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 옥조와 동해, 그래서 옥조와 동해의 경제를 보면 옥조와 동해의 지리적인 환경을 보면은 어째요? 동해안에 치우쳐 있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렇죠? 여기 이제 옥조였었고. 여기 동해에 있었잖아요. 자, 이 밑에가 이제 사만이 있었고, 고구려, 부여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지도는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이 자체가 쉬운 문제 나오니까. 동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업이 발달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동해안을 끼고 이쪽에 이제 이 백두대간 동쪽으로 해서 평야지대가 있는데 북한의 유명한 평야가 원산평야죠. 이러한 지리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옥조와 동해는 어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 어업과 농업이 발달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각 나라의 특산물을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의 특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특산물. 특산물. 그러면 우리가 옥조와 동해의 특산물 중에서는 동해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동해에다가. 그래서 이 동해라는 나라는 비단, 과하마, 단어피 이런 것들이 아주 생산이 유명해요. 뭐 일일이 저 단어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지만 과하마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제 조랑말을 말하는 것이고 단어피는 바다 표범을 말한 저 바다 표범의 가죽을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이제 경제를 지리적인 환경과 함께 매치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정치 갑시다. 자, 일단 정치는 이 여러분 봐봐요. 한번 지도를 보면 이 고구려 옆에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아주 침략성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어. 맨날 저 터졌고 살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여긴 정치적으로는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우리가 연맹왕국으로 성장해야만이 거기에는 왕이 있게 마련해. 왕.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왕은 없어요. 그죠? 왕은 없다. 왕이 없고 군장이 통치했는데 이 군장들을 후, 옵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또, 뭐, 삼노, 이런 식으로. 이러한 군장이 통치했다. 왕은 없고. 요거 아주 유념해 두셔야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옥조와 동해는 왕 아래 후, 옵군, 삼노 등의 군장을 두고 다스렸다. 이렇게 나올 때 있걸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주 함정 문제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틀리기 쉬운 거예요. 선생님 수업시간에 누차 말하지만 우리 한국사에서 결국 95점 맞느냐, 많게는 100점 맞느냐, 90점 맞느냐는 것은